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충북 증평에 있는 천혜의 비경숙의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교감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자 복합 리조트인 벨포레 리조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이곳에서 롤지 타기와 수상보트 타기 그리고 동물들과 교감하는 목장 체험이 있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워터파크와 농촌 테마파크가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굳이 스포츠나 목장 체험을 하지 않아도 천혜의 비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트 코스로 강추합니다. 이곳은 골프장이 있는 입구로 멋진 셔틀버스 타고 루지와 목장으로 갑니다. 지금 이용하는 시설은 작년에 오픈되어 아직 방문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입장료와 주차비 그리고 셔틀버스도 무료예요. 3분 정도 타고 가면 루지 타는 곳에서 내리거나 목장까지 갑니다. 셔틀버스가 승객을 내려주고 목장을 향해 갑니다. 이 큰 건물은 한식당이에요. 남도 예담 한식당인데 전라도에서 떡갈비로 유명했는데 이곳으로 이전했답니다. 떡갈비 정식 가격이 부담되면 단품도 있으니 한 번쯤 이용해봐도 좋을 듯한데 전 시간이 없어서 패스했어요. 식당 주변도 넓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답니다. 돌담으로 미로를 꾸며놓은 것 같네요. 멋진 정자로 된 쉼터도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바이킹이 있는데 곧 설치할 예정인가 봐요. 이 건물은 저렴하고 간단한 양식 메뉴가 있는 식당이니 루지 타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면 좋아요. 루지 타는 횟수별 요금 참고하세요. 바로 맞은편엔 간편한 스낵과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이곳에서 안전모 착용하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기구 타는 걸 무서워해서 구경만 했는데 손잡이로 브레이크 잡을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사만 심하지 않으면 타보고 싶은데요. 재밌어 보이니 표를 여러 번 타는 걸 사시길 추천합니다. 무한으로 타는 요금제도 있어요. 루지를 타고 나면 아까 내린 장소에서 셔틀을 타고 목장으로 가면 되지만 전 호수 산책로로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호수 산책로를 걷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핀 호숫가를 걷고 싶었는데 오늘 대박 예감이 드네요. 원남 호수인데요. 정말 큰 호수입니다. 마리나 클럽은 보트와 요트를 타는 곳이에요. 호수가 아름답고 커서 보트를 타지 않고 거닐며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2년 안에 아주 큰 워터파크와 농촌 테마파크도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제트보트가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 탑승자가 없네요. 그림 같은 코스입니다. 카누도 타는 회원이 있나 봅니다. 나중에 카누를 배워보고 싶네요. 매점이 있어서 쉬었다 가도 되네요. 이제 목장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길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아름다운 양귀비가 유혹을 하네요. 이제 목장으로 오는 셔틀버스가 도착합니다. 목장을 돌고 나서 이 셔틀을 반대편에서 타고 돌아가면 됩니다. 바로 셔틀 타는 곳에 큰 카페가 있어서 쉬었다 가면 좋아요. 누워서 아이스 카페 라떼 주문했습니다. 포스터 보이는 밖에 전망이 좋네요. 밖에서 마시면 더 좋은데 더워요. 이제 목장으로 향합니다. 언덕 위의 목장이 그림 같아요. 양들이 더워서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귀여운 조랑말이 꼬마 승마 탑승자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곳은 어린이들만 승마를 할 수 있어서 승마용 모자만 써보고 구경만 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